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의 최인정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 개장 전에 김을 빼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드라기 효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오늘 휴장을 했었고요. 유럽 증시가 오늘 2에서 3%대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유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동성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크게는 뭐 2%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유독 국내 증시가 힘을 못 썼죠. 코스피가 소폭 하락을 보였는데 이유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4% 가까이 급락을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대박 플러스 시즌2를 열어주실 분 빨리 만나서 시장 어떻게 흐름 파악하고 계신지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멘토님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격적으로 정재훈 멘토님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먼저 대박 플러스 시즌2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의 듣고 궁금하다. 이 종목은 더 자세히 상담을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놓고 있을 거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질문 올리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 플러스 시즌2 클릭하시고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우리 훌륭한 멘토님들께서 바로 답변 남겨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박 플러스 시즌2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출연하시는 다섯 전문가의 PPT 자료도 보실 수 있거든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입니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대박 플러스 시즌2 강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정재훈 멘토님께 오늘장 키워드 뭘로 뽑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될 텐데 제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삼성전자의 기대 못 미치도 너무 못 미친 잠정 실적? 그런데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나 급락했던 이유는 JP모건이 삼성전자 매도 의견을 내서 그동안 장이 좀 부진했었는데 JP모건이 예측했던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영업 이익보다도 더 낮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분석을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정재훈 멘토님, 어떻게 삼성전자 이제 완전히 꺾이는 건가요? 네, 삼성전자 좀 많이 밀려내렸습니다. 일단 오늘장 키워드, 일단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예. 믿었던 삼성전자 너마저라는 표현을 좀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금일 상당히 좀 좋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상당히 좀 안 좋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증권사에 대한 전망이 일단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10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전망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결과론적은 아니지만 9조 5천억 정도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3분기와 4분기 때에 대한 불안감 여전히 좀 작용을 할 것이다,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에 하락을 했던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스마트폰 판매 대수가 일단 주춤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포인트였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갤럭시 3보다 판매 속도는 훨씬 더 빨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2천만 대를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과거에 갤럭시 3보다는 몇 배 이상 빠른 그런 속도로 팔려 나갔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얼마만큼의 마진을 남겨놓고 팔았느냐 이 부분들인데 그 마진의 폭이 좀 적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들이 좀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반등 시그널은 다음 주 초반에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완전히 꺾이는 건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십시오. 네, 삼성전자 상당히 좀 밀려 내려왔던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예.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함께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21선이 고개를 좀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1선과 121선이 데드크로스가 좀 발생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기에서 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낙폭과대에 밀려 내려오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는 단기 11선, 그 다음에 좀 여유있게 보시는 분들은 21선까지가 단기 목표치다라는 부분들 지난 시간을 좀 통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예.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21선 언저리까지 반등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현재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지금 최근에 형성돼 있던 6월 26일 날 저점이 좀 형성이 됐었는데요. 그게 약 124만 5천 원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를 이탈을 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다시 이 하락 N자형의 마디만큼 빠져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한 118만 원 정도 때까지도 일단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 있는 이 자리대가 약 한 5%에서 많게는 한 7% 정도 때까지도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염두를 해놓고 삼성전자를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게 지금 판단을 한 건가요? 우선적으로 이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나 전개가 됐기 때문에요.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우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항대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있어서의 반등 다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추세가 회복이 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 일단 소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 AS 좀 해볼까요? 현대 BNG 스틸을 주셨었는데 어머 수익률이요 9% 넘어갔어요 대표님. 네, 일단 예.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 현대 BNG 스틸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면은 2013년도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었죠.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실적은 충분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급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 약 2만 2천 주 정도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지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수급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빨간색 선이 기관의 보유 수량이고요. 검정색 선이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인데요.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같은 경우라면 아직까지는 팔지 않고 있고 그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들로 좀 넘어가게 본다면 지금 지난 시간 동안에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에서 정배열로 좀 전환되는 그 기준점은 약 240일선으로 놓고 본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추세가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주가가 240일선 위에 넘어 형성되는 구간들 속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놓고 보게 된다면 이제는 시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관건입니다.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전고점의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충분히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만 넘어가게 된다면 점진적인 상승 추세대를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가장 큰 매물대가 14,000원대입니다. 이 14,000원대 초반권역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지금 이제 매물 공백 자리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월하게 상승하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보유 관점 유지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만에 9% 이상 수익이 난 현대 BNG 스틸을 지난주에 주셨었는데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을 공개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강의 내용 시작해봅니다. 마디매매로 주식시장을 정복한다.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과 안목으로 마디매매 기술을 낱낱이 분해해보는 시간. 정재훈의 마디분석 매매기법 지금 공개됩니다. 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강의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정재훈 멘토님의 강의 내용이 기대가 되는데요. 강의를 듣기에 앞서서 정재훈 멘토님, 제가 네.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다음 주 전략 짜주셔야죠. 예, 일단 다음 주 초반에는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좀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예. 체감은 실질적으로는 몇 퍼 얼마 밀리지 않았는데요. 일단 체감이 좀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 그 부분들은 삼성전자 때문에 일단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죠. 그리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따져보게 된다면 21선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승 N자형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여기에서 한 차례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저점 기준으로 해서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오늘같이 삼성전자가 크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도 지금 최근에 2거래일 전에 형성돼 있던 저점을 이탈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11선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재차 반등 시도는 거래소 시장 쪽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시장보다는 오히려 더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선까지의 목표치를 달성한 이후에 급락 조정은 없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현재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월요일과 화요일 시장에서는 반등의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은 옵션 만기일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좀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때 상황들 속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좀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월요일 화요일 타이밍 즉 수요일 정도 때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만기일이 지나고 났을 때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신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수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먼저 이제 다음 주에 볼만한 종목을 먼저 초반에 한 종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 종목은요. 로엔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 로엔 상당히 지금 현재 M&A에 관련된 이 이슈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흐름들 속에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수가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추세는 좀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먼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갈색선이 241선입니다. 241선을 여전히 견조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21, 빨간색 선이 21선입니다. 21선이 상승 추세대를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만약에 상승 추세대를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적어도 20거래일 정도까지는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꾸준하게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현재 구간돼 있는 저항대가 상당히 좀 크게 매물대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서 일단 단가를 매수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기관 쪽에서는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라면 한수도 빼놓지 않고 있고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로엔이라는 기업은 외국인 쪽에서 직접적으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있고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시장이 만약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다라는 얘기는 주가적인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조정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종목군들 대안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종가가 14,85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최근에 형성되고 있던 이 박스권역의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상 그 입값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목표가는 15,600
6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자리대가 지금 현재 저항 구간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정고점권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14,850원인데요. 14,400원 권역. 이 정고점 권역입니다. 14,400원 권역이면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14,000원이 종가상 이탈되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이 종목은 종가 기준으로 14,0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주 전략과 종목 공개까지 먼저 하나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강의 중에 종목 하나가 또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않으셔야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볼까요? 예, 일단 제가 몇 번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 일단 마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기술적 분석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난주에 핵심 포인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5일선 쌍봉과 21선 쌍봉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5일선 쌍봉은 21선, 그 다음에 21선에 대한 쌍봉은 61선을 붕괴시킨다라는 부분들, 일단 이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이동평균선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급락한 이유, 목표치는 1차는 11선, 그리고 2차 목표치는 21선이다 이 부분들, 어느 정도 이 규칙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예외적인 상황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일단 매수 포인트 혹은 매도 포인트를 잡아놓는다라고 좀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맨 마지막 부분, 이동평균선이 상승 전환할 때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단기 이동평균선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즉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를 잡는 기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고 있는 이동평균선 기준선은 241선이 안착을 했느냐 아니면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들을 놓고 장기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느냐 이 기준들을 정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BNG스틸 같은 경우는 241선이 안착을 해주면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중기 혹은 장기의 흐름들 속에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주식의 상승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이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락 추세대를 탈피하는 돌파를 해주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전환권, 즉 241선이 주가가 241선 위에 있는 흐름들, 마지막으로 정배열이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지 이 3박자를 꼭 확인을 하고 종목군들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차트를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시장이 좀 급락의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시장이 좀 급락의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여기에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 이후에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즉 11선과 21선이 목표치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21선에 대한 그 21선 이동평균선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전개가 된 이후에 4거래일 정도는 쉬어가는 구간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목표치가 채워지게 된다면 탄력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LG화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현대모비스입니다.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보게 된다면 저점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장이 급락이 나면서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승 시도가 나올 때는 21선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피로도가 쌓이면서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대형 섹터만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 반도체를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버티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코스닥 시장이 밀려 내려오면서 함께 급락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난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빠르게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니까 21선까지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의 목표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 다 맞아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리옴 쿠첸을 보시더라도 단기 급락한 이후에 어느 정도 21선까지는 달성한 이후에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규칙적인 부분들이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즉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 예외적인 것들을 보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매도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 만약에 다음 주에 만기 이후에 한번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 한번 이용들을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은요. 시장의 흐름과 종목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시장이 하락을 한 이후에 반등이 나타났을 때 이때는 세 가지 유형들로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락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낙폭과대형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낙폭이 큰 종목군들에서 먼저 1차적으로 반등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예요. 지수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면 다시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그렸다가 시장과 함께 급락을 했던 그런 종목군들, 즉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먼저 1차적으로 반등이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시장과 함께 상승을 했던 종목에서 큰 폭의 하락이 진행된 종목이 우선적으로 상승을 한다. 시장과 별개로 움직였던 섹터 같은 경우는 반등의 크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빠져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버텼다라는 얘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 시장의 급락이 나왔을 때는 적게 빠진 종목보다 많이 빠진 종목군들을 먼저 공략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목표치는요. 1차는 11선, 2차는 21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일단 먼저적으로 1차 21선, 2차 21선 이후에 나머지는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되돌릴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항상 그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 분석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시장에서 많이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반등은 11선과 21선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낙폭과대에 지나가고 난 이후에 종목군들의 흐름들 여전히 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이 다음에는 순환매입니다. 즉 첫 번째는 시장이 빠져 내려오고 난 이후에는 낙폭과대 섹터들이 먼저 급반등이 일어난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지수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낙폭과대 역할은 끝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 부분들이 바로 순환매입니다. 순환 상승으로 업종별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IT라든가 자동차, 화학, 철강 등으로 섹터별 반등의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낙폭과대가 끝나고 업종별 순환매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낙폭과대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폭이 작고 빠른 흐름들이 좀 나타납니다. 즉 낙폭과대는 많이 빠진 만큼 급반등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순환매 같은 경우는 바로 큰 폭의 상승보다는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시간적인 요소가 지금 현재 순환매 이 흐름들이 일단은 좀 적게 좀 여유 있게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급락의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IT 섹터들이 같이 밀려내렸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화학 섹터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상승의 폭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니까 다른 섹터들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다음 주에 반등이 나타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되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화학 섹터에서 반등이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오늘 반등이 나오지 않았던 자동차 쪽 섹터가 오히려 순환매로 보게 된다면 좀더 유리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즉, 엔화, 환율적인 부분들, 엔화에 대한 부분들 100엔을 넘어서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삼성전자 밀려 내려오고 있고 환율적인 요인까지 겹쳐지게 된다면 순환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다음 주에는 자동차 섹터의 흐름들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들로 업종별, 섹터별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시장의 하락 이후에 반등의 흐름에서 마지막으로 주도 섹터의 흐름이 탄생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현재는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나 재료를 보유한 종목군들이 탄력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마무리를 짓고 낙폭과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순환매가 끝나고 난 이후,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필수의 필이 선택되어진 섹터가 탄생하게 돼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더라도 삼성전자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약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20% 가까이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대안을 할수 있는 섹터를 보게 된다면 자동차 섹터를 좀볼 수가 있는데요. 20%니까 삼성 그 자동차 쪽 섹터의 시가총액은 약11%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머지 9% 정도를 차지하겠죠? 그게 조선 섹터가 됐든 화학 섹터가 됐든 어느 정도의 섹터의 비중을 맞춰서 키높이를 맞춰 나간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일단 예상된 흐름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큰 틀로 놓고 봤을 때에 세 가지 유형의 패턴들이 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은 꼭 기억들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언제 또다시 급락의 흐름들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종목군 혹은 어떤 섹터 이 부분들을 매수를 할 건가 고민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올라갔다가 많이 함께 시장과 함께 빠졌던 종목군들을 먼저 1순위로 본다라는 분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세 가지 중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의 접근입니다.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면 적게 빠진 종목보다는 많이 빠진 종목군들을 우선적으로 공략을 한다라는 분들이에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과 함께 상승을 했고 함께 큰 폭으로 하락했던 종목군들이 급반등이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 부분들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지막으로 대부분 단기 분봉상에서 이중 바닥의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이 시도가 된다라는 분들이에요. 새로운 부분들은 아마도 단기 분봉에서 이중 바닥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반등의 시도가 나타난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아마 새로운 포인트가 좀될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기준점은 최근에 형성된 종목군들의 저점을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즉, 손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전 저점을 이탈하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할 건가 아니면 보유를 할 건가 그 기준을 정한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1분봉상에서 240이동 평균선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로 접근을 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목표치는 1봉상에서 11선, 2차는 21선. 항상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숫자 10과 20, 그리고 240. 이세 가지의 숫자는 항상 따라다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강의를 하게 된다면 이세 가지의 숫자들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일단 이 샘플러스에서 그 투자자분들을 좀 모셔놓고 공개적으로 좀 종목군들을 제안을 해드리고 추천해드리고 함께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을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코스닥의 흐름들을 잠깐만 살펴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저점이 형성돼 있던 모습들이 6월 25일날 저점이 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코스닥 시장에서 좀 급반등이 나타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좀 됐었죠. 그러면 제가 샘플러스에서 공개 방송을 했던 게 26일, 27일 날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해서 일단 방송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군들은 파트론이었어요. 자, 파트론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면서 같이 함께 밀려 내려왔던 모습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색깔이 안 보이니까 좀 검정색 색깔이 좀 진한 걸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하락 N자형의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하락 N자형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재차 반등 시도가 나온 이후 금일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그점 2월 6월 25일 날이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이 자리대에서부터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점 손절의 기준은 6월 25일 저점인 16,450원.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절의 기준은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에 팔지 여부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차는 11선, 2차는 21선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1차와 2차, 11선과 21선의 목표치를 달성을 한 이후에 주가는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하러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치까지 정했습니다. 그럼 결국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매수 포인트를 잡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말씀드렸던 게 6월 26일입니다. 1분 봉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분 봉상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그 자리대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대가 26일 동안의 지금 이제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좀 보게 된다면 241선이 좀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241선을 표시를 해서 놓고 보게 된다면 아, 내가 어디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그 부분들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서 좀 보시게 된다면 241선 자리대가 바로 이 갈색선입니다. 다른 색선을 다 지우기보다 일단 포함을 시켜놨는데요. 대신에 좀 더 진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1선을 안착되는 흐름들, 이 흐름들 때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좋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주가가 26일 시작되어 있는 흐름들이 갭상승을 출발을 했어요. 갭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242평의 저항을 받고 꾸준하게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적으로 손절에 대한 가격대는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손절을 할 때는 손절을 해야 되겠죠? 손절할 자리대를 잡아놨고 그렇게 되면 분할 매수 포인트, 그 분할 매수 포인트는 242평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갑니다. 실전에서 매매를 했을 때는 이 자리대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차트를 좀 통해서 진하게 좀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자리대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17,200원 권역대에서 평균 단가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아놓고 난 이후에 19,200원, 다음날 19,2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17,000원대에서 19,000원대 10% 이상의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 흐름입니다. 탄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따져보게 된다면 이 주가는 17,000원대에서 19,700원대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매수의 기준을 잡을 수 있고 목표가를 잡을 수 있고 손절가를 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파트론에 이어서 매수를 했던 종목이 바로 모베이스였습니다. 모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부품주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1분봉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242평을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 라인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전날 형성돼 있던 저점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한다. 즉 13,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충분히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주가가 시초가가 242평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굳이 따라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내려올 거니까요. 그러면
242평 선부터 이 자리 때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즉, 이 자리 때가 13,8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13,000원 정도까지 보게 된다면 약 7% 정도 손실 권역이겠죠. 13,800원에 굳이 다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리 때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즉 손실폭은 줄여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 부분들을 보고 한번 주가의 흐름들을 쭉 살펴보게 된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모습들 15,650원대까지 충분히 상승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크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매수 포인트를 잡고 손절을 잡고 목표가를 잡는다면 충분히 매도 포인트까지도 잡을 수 있다. 시장이 힘들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일봉상에 보시게 된다면 단기 11선 그리고 21선 이 자리 때까지 1차와 2차 목표치를 달성하고 난 이후에 저점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날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10%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왔는데요. 1분봉상에서의 단기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한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나서 움직이는 모습들이죠. 이 모습들이 충분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저점의 이탈이 잘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잘 눈에 안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시 전에 말씀드렸던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때죠. 이때의 매수 포인트를 잡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이중바닥의 모습들이 형성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점 이탈이 없고 고점 테스트하고 난 이후에 다시 눌림을 주고서 이러한 상승의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는 분들이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한번 주가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요약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봉 차트를 좀 보는데요.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전날 저가를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이중바닥을 만들고 상승을 했습니다. 급반등이 나타나는데 이 기술적인 급반등이 거의 15% 이상짜리입니다. 이게 지금 1분봉으로 보지 않고 있고 이제 5분봉으로 좀 보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다시 이 부분들을 보십시오. 자, 보시게 된다면 이중바닥 형성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242평 이중 기준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충분히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과 함께 많이 빠졌고 그리고 나 실적 기반이 되고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으니 1분봉상에서 전저점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242평 부근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면 충분히 된다. 목표가는 11선과 21선 이 자리대를 목표치로 잡으면 된다. 지금 현재까지 이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 접근은 이 부분들로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고 한번 주말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부분들입니다. 이제 순환매에 대한 종목의 접근이에요. 순환매에 대한 종목 흐름들의 접근인데요. 이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이제 낙폭과대 종목군들의 빠른 반등이 좀 나온 이후에 전개가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쉬어가는 흐름들 속에서 순환 상승이 좀 전개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대비 적게 빠진 종목군들이 상승이 좀 이어진다라는 부분들, 적게 하락한 만큼 빠른 상승보다는 수익 관점을 접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즉 매수를 해서 중장기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시장의 흐름들을 이용해서 패턴, 돈의 흐름들이 전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20, 30%가 상승을 했다면 차익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차익한 이후에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을 이동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다시 그 종목을 먹고 난 이후에 다시 낙폭과대로 들어가든가 그 다음엔 주도 섹터로 이어진다든가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 이탈보다는 이중 바닥이 형성을 하면서 상승을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 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요, 1차 전고점 목표치를 전고점으로 좀 잡는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도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거래량 확인을 좀 필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시작이 급락에 따라서 하락 이후 첫 양봉의 저가, 이 부분들을 기준점으로 활용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낙폭과대의 흐름들보다는 약간 좀 다른 그런 용어들이 좀, 단어들이 좀 들어가 있죠.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군들은 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나름대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흐름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한 종목씩 살펴보면서 보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아마도 많이 좀 아실 만한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양봉의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전개가 되진 않았어요.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그런 조정의 흐름들을 나타났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첫 양봉이 형성돼 있는 저가, 그 저가를 손절가로 잡으면 된다라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고점까지를 목표치로 삼는다라는 부분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순환매가 나왔을 때의 흐름들은 우선적으로 기준 양봉이 형성되어 있는 저가를 손절가로 잡고, 목표치는 좀 짧죠? 전고점을 목표치로 삼되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상승 N자의 흐름들까지도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자리대보단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상에 따라서 목표치는 좀 더 줄일 수 있고 늘릴 수도 있는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상승을 했을 때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지 여부,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흐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0일선은 아직까지 꺾여 내려온 게 아니라 상승을 해주고 있죠. 상승 추세대를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1선, 이 빨간색 선의 21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봐도 좋다라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5일선과 11선 여전히 좀 상승각을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단기 매매 충족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 종목군들은 뭐냐면 바로 솔리드라는 기업입니다. 그 솔리드라는 기업을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죠.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중 조정도 안 받고 이중 바닥에 형성을 한 이후에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바로 이 부분들은 일단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좀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자리대, 즉 순환매입니다.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고 향후에 개별 종목이기는 하지만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종목을 더 짧게 제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종목은 바로 KT뮤직입니다. KT뮤직인데요. 여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KT뮤직 같은 경우는 KT 계열사죠. 계열사인데요. 어느 정도 이 중국에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컨텐츠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음원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회사 합병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자회사는 YG엔터와 SM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음원을 거의 60% 이상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된다면 상승, 점상한가로 기록을 한 이후에 하락 N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주가의 흐름은 전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 시도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21선 상승각을 그려놓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개별적인 모멘텀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있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 이런 종목이라면 다음 주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분들 한번 기억을 해놓고 매매 전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4,690원에 일단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우선적으로는 4,500원 정도 때부터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다라는 분들,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전고점 권역입니다. 약 5,2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좀 더 짧게 잡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잡았는데 이 종목은 약 한 4,200원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죠.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양봉, 이 양봉의 저가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자라는 분들 기억하셨을 겁니다. 좀 더 투매 부분들,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잡아서 지금 이제 4,200원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시장의 흐름들이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짧게 아직까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많은 부분들 좀 못했는데요. 그 부분들은 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오늘 제안해드린 종목군들이 시장과는 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개별성 섹터의 두 종목이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종목군들 다음 주에 주가의 흐름들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혹은 밀려 내려오는지 이 부분들도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요. 투자 포인트 한번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잠정 2분기 실적 발표라는 불확실성을 제거한 이후로 오늘은 다소 좀 편안하게 금요일 밤을 맞을 수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재훈 멘토께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주셨습니다. 로엔과 KT 뮤직인데 다음 주 시간에 AS 해드리는 시간도 물론 갖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함께 해주신 분은요,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정재훈 멘토께서도 또한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강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멘토님의 투자 기법까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이 전문가 강의 내용도 함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